특별 사면 결정에 따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오늘 영시부로 입원 중인 삼성서울병원에서 사면장을 받고 석방됐습니다. 수감 생활 4년 9개월 만에 풀려난 박 전 대통령이 실제 병원을 나서기까지는 두 달이 더 남았지만 지지자들이 병원 앞에 대거 몰려 환영 집회를 열었습니다. 신용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로변 옆으로 화환 수백 개가 길게 늘어서 있고 병원 앞 도로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쾌유를 비는 현수막이 걸려 있습니다. 특별 사면을 받은 박 전 대통령의 석방을 기념하기 위해 수백 명의 지지자들이 모였습니다. 영하의 추운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박 전 대통령의 석방을 기념하기 위해 400명이 넘는 지지자들이 거리 위에 모였습니다. 석방일을 알리는 카운트다운과 함께 하늘로 폭죽을 발사하고 사면 효력이 발생하는 0시가 되자 지지자들은 온통 축제 분위기에 휩싸입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자유공으로 오셨습니다. 여러분 크게 함성 질러주시기 바랍니다. 사면 결정에 따라 오늘 0시에 석방됐습니다. 병원에 입원 중이라 출소 장면은 공개되진 않았고 당분간 치료에 집중할 것 같습니다. 손한을 기자입니다. 국정농단과 국정원 특수활동비 상납, 새누리당 공천 불법 개입 등 혐의로 수감 생활을 해온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오늘 새벽 0시 풀려났습니다. 징역 22년형이 확정돼 수감된 지 4년 9개월 만입니다. 박 전 대통령의 석방은 현재 입원 중인 삼성서울병원 병실 안에서 이뤄졌습니다. 대통령 경호처에 경호만 받을 수 있는데 경호처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5년 단위로 연장될 수 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은 석방에 맞춰 병원 앞에 모여 집회를 가졌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자유공으로 국민 곁으로 오셨습니다. 여러분 크게 함성 질러주시기 바랍니다. 박 전 대통령 측근인 유영아 변호사는 석방과 관련된 별도의 메시지를 낼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SBS 국민 곁으로 오셨습니다. 왔던 것들을 지금 이 탄핵이라는 과정까지 정리를 하고 무엇보다 이제 옥중에서 받았던 위로 편지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담겨 있는데요. 이 자체가 우회적으로라도 지금 일종의 사면 메시지가 아닌가. 왜냐하면 이 책 자체가 네. 1월 출간 예정이었는데 12월 30일 딱 이제 사면이 자정이 되면 사면되는 날 출간 시점을 맞췄어요. 그러면 이제 출간을 좀 서둘러서 앞당긴 감이 있고 이 책 자체가 사면에 대한 1차 메시지다. 이렇게 해석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밤사이 병원 주변에서는 지지자들이 폭죽을 터뜨리고 네.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그러면서 석방을 반겼는데 진보단체 등은 네. 또 사면에 반대하는, 사면을 규탄하는 집회를 갖기도 했었고요. 네. 청와대, 박근혜 씨 사면의 명분으로 국민 화합을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일부 뭐 여론은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엇갈립니다. 지금 사실은 좀 이제 난감함이 있죠. 문재인 네. 정부 입장에서는 국민 화합, 특히 이제 건강 문제를 중요하게 고려했다. 요 대목이 이제 좀 눈에 띄긴 하는데요. 그래도 말씀하신 대로 기존의 지지층이 오히려 촛불 시민을 네. 표방하는 단체라든가 그러한 이제 지지 그룹에서 오히려 이제 사면에 대해서는 강한 반대 여론이 나오고 있고요. 또는 문재인 정부를 강하게 반대해왔던 강성 보수층에서 이번 사면을 굉장히 이제 반기고 있는 또 입장이기 때문에 이게 크로스된 형태로 지지와 반대층에서 교차된 입장이 나오고 있어요. 네. 이것이 이제 앞으로 두 달여 남은 대선에 어떤 영향을 줄지도 큰 관심입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대선에 대한 영향이 어느 정도가 된 삼성서울병원에서 이뤄졌습니다. 교정당국이 박 전 대통령에게 사면증을 교부하고 병실에 상주하던 개호 인력이 철수해 사면 절차가 마무리됐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 수감 생활 중 건강이 나빠져 최소 내년 2월 초까지는 입원 치료를 받을 예정입니다. 지지자들은 박 전 대통령이 국민의 품으로 돌아왔다며 병원 앞에 모여 축하 집회를 열었습니다. 집회 참가자들은 사면 시점인 0시가 되자 폭죽을 터뜨리며 환호했고 병원 앞 인도에는 사면을 축하하고 쾌유를 기원하는 문구가 적힌 화환들이 길게 늘어섰습니다. 참가자들은 불법 탄핵이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를 파괴했다며 재심을 통해 탄핵이 잘못됐음을 알려야 한다고도 주장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자유공으로 오셨습니다. 여러분 크게 함성 질러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 새벽 0시에 맞춰서 지지자들은 카운트다운을 하고 폭죽을 터뜨렸고요. 박근혜 대통령을 연호하면서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일부 지지자들은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이런 밤